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돼서 많은 법들이 쏟아져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실무에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는 계속돼서 뭐 보완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보완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일시적 일가구주택 비과세 요건, 갈아타는 비과세 요건, 그 기간이 최대 4년은 돼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임대차법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가 1세대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아타는 것까지 1주택으로 간주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그 어느 어떤 비과세, 세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임대차법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월세 4년에 막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자,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활용을 잘하죠.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한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비규제 지역이거나 둘 다 비규제 지역이면 우리가 첫 번째 주택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산 다음에 첫 번째 주택은 두 번째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요건이 되죠. 조정 대상 지역은 어떻습니까?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했을 때는 2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 팔면 됐고 작년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첫 번째 주택은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물론 그 기준이 또 다릅니다. 그 지금 보시면 세입자가 이제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작년 12월 16일에 지금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신규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단축. 이게 이제 보완 대책에 보면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 한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되고 그게 이제 12.16 대책에 나온 건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원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인데 단 신규 주택에 중요한 건 이거죠. 임차인이 있는 경우죠.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종료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새로운 임대차법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를 최대 2년까지 보통 계약을 했죠.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2년 동안은 임차인이 살고 있을 때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2년까지 연장을 해준다. 원래는 이 지금 12.16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고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게 2년까지 봐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임대차법이죠.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2 플러스 2잖아요. 자, 2년을 일단은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이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계약갱신 청구권. 2년을 더 살 수 있죠. 그러니까 4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개념대로 간다고 한다면 내가 이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있어요. 최대 4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서울 같은 경우나 뭐 이 조정 대상 지역도 4년 이내에 팔게 해야 된다. 그 비과세 요건을 4년을 줘야 된다. 지금 법대로 하면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인데 2년 이내에 올 수 없잖아요. 계약갱신을 한 번 더 청구를 하면 임차인이. 그래서 저는 4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묵시적 갱신으로 한번 갔을 때 자 2년 살고 2년은 묵시적 갱신이에요. 그랬을 때 한 번 더 요구를 할 수 있죠. 자,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직접 표명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임대인도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흘러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한 번 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얼마 전에 그 해설집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게으르거나 아니면 서로 피곤한 거 싫어하거나 그러면은 뭐 이제 용언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때 가면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 네, 사이좋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는 그 국회 질의응답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실거주자도 집을 살 때 2 플러스 2로 4년 이후에 들어갈 걸 생각을 하면서 사야 된다. 지금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답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도 4년이라는 기간을 줘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법을 이제 개정하자는 거죠. 실거주 할 때 그거는 직접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걸 지금 법안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물론 민주당에서 지금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만에 민주당에서 당 전체를 채택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통과가 안 되겠지만 많은 임대차법 중에서 이거는 정말 혼란이 올 수 있고 이거는 진짜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 왜 실거주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일부 중에서도 아, 이 정도는 이거는 너무 과한 법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또 속보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